이번에 설명해드릴 게임은 캠프파이어입니다.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할수 있는 덱스터리티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캠파이어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일종의 시작 카드인데요. 자,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할지는 정해서 하시면 되고요 시작할 때, 자기가 원하는 면으로 올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장의 모닥불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나무와 불을 올려놔야 할지, 어, 나타나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자신의 턴에 한 장을 뒤집고 해당되는 뗄감이나 불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나무와 불 큐브 입니다 그 다음에 어, 나무와 불 큐브를 옮길 집게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팅을 해 놓고 최근에 캠핑을 다녀온 플레이어가 선이 되어서 카드를 한장 뒤집습니다 여기에 있는 나무 큐브와 불 큐브는 여기 상자에다 집어넣고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에 게임을 해도 됩니다. 자 카드 한 장을 뒤집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더미에서 나무 큐브 위에 해당 불 큐브를 올려서 이것을 들어서 여기 위에다가 올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동 중에는 떨어져도 상관없지만 어, 이 모닥불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탈락이 되고 한 명만 남게 되면 그 플레이어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자, 생각보다 이 핀셋이 좀 미끄럽고 잡기가 어렵네요. 자, 이렇게 같이 잡아서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미끄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 홈이 있거나 아니면 고무나 뭐가 이게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성공을 했으면 이 집게를 왼쪽 사람에게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오픈을 했더니 이런 기호가 있네요. 이거는 손을 바꾸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본인이 잘 사용하는 손이 아닌 그 반대 손으로 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쓰시는 분들은 왼손으로 해당 액션을 하면 되겠고요.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은 오른손으로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나무를 세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상당히 좀 어렵, 쉽지 않겠죠? 이거는 나무 큐브에다가 불 큐브를 두 개를 올려야 되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나무 나무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가로가 아닌 세로로 세워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이런 경우에는 나무를 세워서 해야 되고, 손도 바꿔야 되네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자, 손을 바꿔서, 자, 나무 하나를 이렇게 세워서, 자,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하라는 의미겠죠? 오, 자, 쉽지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차례 넘기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난이도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큐브를 큐브를 집게로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놓을 수도 있겠지만 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 모닥불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 플레이어는 탈락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이 약간 뭐 단조롭게 느껴지신다면 여기에 좀더 추가로 하우스를 비슷하게 어, 좀 추가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게임 미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게임에서 사용하는 미플들도 있고 다양한 미플들이 있는데 어, 자신의 턴에 액션을 수행하고 성공을 했다면 미플 중에 하나를 골라서 놓는 방식으로 추가를 하면 어떨까 쉽지 않겠죠? 아니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플레이어가 이런 미플들을 하나씩 올려놓는 식으로 해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죠? 자, 생선도 굽고, 그 다음에 바나나도 구워 먹고, 자 이런 거 쉽지 않겠죠? 자, 아이고, 자 바나나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나무 모양 이런 나무 미플 같은 거를 사용해서 나무를 어, 이렇게 쌓기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양의 미풀을 사용해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어, 요즘엔, 어, 미풀들이 그냥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응용해서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큐브나 이런 것들이 좀 작아서, 어, 어이 집게를 이용해서 좀 어렵다면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난이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난, 난이도 조절을 좀 하셔서 어, 학년 수준에 맞게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모양들도 간단하게 뭐 주사위나 다른 어, 도구 이용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 여러 명이서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명부터 여섯 명까지 즐길 수 있는 덱스터리티 게임 캠파이어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 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